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흥강으로 간단하게 집을 짓는 또 저렴하게 집을 짓는 그런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비록 그 시흥강이고 간단한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서 아주 저렴하게 지은 집이지만은 우선 그 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외부를 보면은 그 일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는 그 한옥하고 별로 그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긴 한옥이 되겠습니다. 길이가 33m의 건물입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전에 산에서 이를 찍은 사진입니다. 이 산에서 밑으로 본 사진인데 여기 보면 시흥강이 이렇게 막 바퀴가 있습니다. 집을 시작하자마자 위에서 하나 찍었는데 집이 완성된 뒤에는 이렇게 그 한옥 건물이 뒤에서 보더라도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집 주위에는 이러한 습지 연못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집 옆에는 토종 뽕나무 밭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다 비었지만은 그 정원수로 할수 있고 또 그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뽕나무 몇 주는 자르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손님이 오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집 주위에는 그 우리나라 토종 타래난이라고 이 난초가 이게 그라디오라스 매출이 돌아가면서 피는 이 타래난초의 그 자생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집 주위에는 이렇게 그 손님이 오면은 바베큐를 할수 있는 그 모임의 장소도 이렇게 돌로 축제가 만들고 또한 군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 간판도 구들연구소와 구들펜션과 또 해방전후사 박물관, 이것은 이제 돈이 좀 되면은 지으려고 이렇게 간판부터 세웠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. 겨울에도 구들학교를 하면은 학생들이 겨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차량이 여러 대 정체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눈이 강원 지방에는 제법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비록 시흥강으로 볼품없게 이렇게 지은 집이지만은 활용 가치는 아주 좋고 또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. 목재보다도 시흥강이 훨씬 그 인장 강도라든지 그 튼튼하기 때문에 그 눈이 많이 오더라도 이큰 한옥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동해 바다고 동해 바다에서 가장 그 숲이 많이 있는 곳이 저희 구들 펜션 있는 이 시흥강으로 짓진 이곳입니다. 그래서 마을 이름도 소나무 송자 밭전자 송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흙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냥 흙으로만 이렇게 전체 바르고 또 그것이 흙을 발란 뒤에 어느 정도 그 허리 부분까지는 위에다 흰 색깔로 칠하고 밑에는 흙 색깔 그대로 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기농인이 큰돈 들이지 않고 민박을 한다든지 현금을 창출해 낼수 있는 그런 펜션을 지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 혼자서도 지을 수 있고 또 시흥강 공법을 하면은 자재가 주위에서 나는 흙이나 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경비로서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